자재만연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희유하신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사람 몸을 받아서 나온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 몸을 받아 나온 그 육신, 색신, 그분이 80을 일기로 해서 스스로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설산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결국은 또다시 부따를 이루셨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 행적이 다른 역사적인 어떤 성자들의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어서 위대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더러더러 많은 위인을 접합니다. 예수를 보고 또 히말리아 산 가운데서 이 세속 나이로 2000살을 더 넘게 살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 바바지라고 하는 그런 은자, 그리고 동양이 낳은 공자,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옥황상제, 이런 분들과 가끔 나는 견주어 봅니다. 우리 부처님을요. 또 우리 불교 역사 이후 티베트에서 태어나신 밀라레빠, 지금부터 약 900년 전에 태어나신 밀라레빠, 이런 사람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 부처님만큼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 혹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너무도 위대한, 희유한 어른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간 족적을 보면 내 말을 아마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처님만큼 그렇게 무섭게 수행하고 또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점이 부처님으로서는 위대한 점이냐 하면은, 어떤 점이 희유하고 거룩한 점이냐 하면, 부처님 몸, 그 몸이 의지하고 있는 근원적인 몸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 색신의 소위가 되고 근원적인 존재, 그런 몸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바로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리죠. 불신, 보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바로 그런 몸을 우리 부처님께서 지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비교가 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처의 진짜 몸뚱이를 얻기 위해서는, 불신을 얻기 위해서는 천생만생 억겁도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금생만 수행을 하고 포교를 하고 공덕을 지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억겁을 세세생생 보살도를 완성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위대한 빛의 존재인 그 빛덩어리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신을, 불신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것은 부처님 가신 지 약 6, 700년 만에 용수라고 하는 큰 스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바로 부처님의 그 이 세상 온 몸뚱이, 부처님 아닌 그것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존재, 근원이 된 존재를 어느 정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용수라고 하는 보살님이요. 그런데 그 빛으로 된 그 불신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비가, 복덕이 구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없이 많은 수효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놔두어서 현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많은 중생을 교화합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서요.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런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 몸이 나온 근원적인 그 존재, 그 불신을 지니고 있어서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불신을 얻느냐? 아마 세세생생에 태어날 적마다 이 목숨을 우리 중생들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요. 물론 소중하죠, 이 목숨.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꼭 버려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 목숨을 바칩니다. 내 책에 그 형무소에서 당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불자가 자기의 목숨을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적처럼 버린 때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순교도 한 적도 있었고, 세세생생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불과를 이룬 분은요, 또 계율 지키는 것을 정말 찬탄하고도 남을 만한 캬득한 정신으로 이 목숨보다도 더 계율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해서 계율 지키셨고, 세세생생. 내 책에는 해외선사, 태전선사 이야기 됐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삶을 많이도 살으셨고, 그리고 금강경을 보면은 가리왕 왕한테 우리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적에 난자당에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경을 보면 난자당에서 죽어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인욕행을 잘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밀라레빠라든지 아짠문과 같이 수행을 잘한 사람, 정말로 고행한 사람 이상으로 수행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진실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요 할 정도로 진실했고요. 한 번 결정해버리면, 이것이 옳다고 결정해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바꾸지를 않았고요. 저 태산이 아무리 바람이나 강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백천생을 살아오시면서 선근 공덕을 지어서 불과를 이루신 겁니다.
모든 부따님들은 그래야 불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우리 부처님은요. 우리 부처님은 새새생생 보살도를 완성했다. 바라밀 공부를 잘 하셨다. 그래서 불가를 이루셨다. 불가를 이루신 이후로도 불가를 이루시면은 정말 극락에 극락에서 사시거든요. 경에서 보는 연화장세계라든지 상적광토세계라든지는요, 환희의세계입니다. 환희 자체의세계입니다. 극락세계의 즐거움 부담도 훨씬 상위급이라고요. 그런 즐거움도 마다자 버려버리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인간 세상으로 또 오십니다. 물론 그때는 자기는 놔두지요. 자기의 불신은 놔둡니다. 놔두고 응화신 하나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온 몸뚱이를 응신, 응화신 그럽니다. 응화신 왕궁으로 주로 왕궁으로 몸을 받아 이렇게 오시거든요. 오실 때 각오를 하죠. 6년 아니라 10년 뼈를 깎는 수행을 중생을 위해서 나는 마다하지 않는다 하고 오시죠. 오셔가지고 그 왕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왕위를 승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박차고 또 나와버립니다. 설산으로 들어가죠. 수행의 길로 들어가죠. 수행의 길은 대단히 고달픕니다. 요즘 우리 스님들은 정말 그런 수행을 한 사람이 드물죠. 그러나 우리 부처님 당시 우리 부처님 수행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한 평생 탁발을 해서 살리. 그러니까 구걸, 거린 행각이죠. 탁발을 해서 산다. 한 평생. 그 다음에 잠은 나무 밑이나 바위 위나 동굴 속이다. 잠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입는 옷은 분소이라고 해서 그 시골 그 일꾼들이, 농부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입다가 다 떨어져서 버려버린 천조각, 그것을 가지고 몸을 가립니다. 그걸 분소이라고 합니다. 분소이. 분소이 이상은 입지 않는다 그럽니다. 분소이. 또 수행을 하다가 아프면 옛날에는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양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어떻게 만든 약이 있느냐 하면은 오줌하고 똥하고 반죽해가지고 만든 약. 그걸 진기약이라고 합니다. 진기약. 콜 먹는 거예요. 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벗어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네 가지에 의지한다. 사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구 생활이에요. 수도, 구도자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6년을 해서 다시 불과를 증합니다. 다시 불과를 증해. 불과를 증해 보니까 당신의 몸뚱이의 근원이 보여집니다. 당신의 몸뚱이가 온, 자기가 온 소위 신, 근원 몸뚱이가 보입니다. 보신이라는 것.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이 무아 속 절대세계에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일찍이 불과를 이룬 붓다구나,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역사적인 어떤 성자들은 불신이 없습니다. 불과를 증을 좀 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를 이룬 분은
어느 어떤 분이 언제 와서 불가를 이루었는데 불신은 있다, 불신은 어떻게 생겼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도 없고 공자도 없고 아까 스님이 말씀드린 그리스도 바바지라고 지금 2000살을 넘게 먹고 산답니다. 바람을 타고 다녀요. 공자라든지 없습니다. 다만 우리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수보리 사리불존자가 불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몰래 남몰래 수행을 한 억겁을 수행을 한 그 결과로 불신을 이루었습니다. 불신을 이루면 또 그 불신에 또 근본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불교 서적을 보면 법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신 혹은 법신불.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해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빛, 광명. 이것을 몸으로 온 자기, 이것을 몸뚱이로 온 자기 붓다가 있습니다. 그걸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 이걸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이라고 합니다. 붓다가 되면 갖춰집니다. 새 몸이 갖춰집니다. 근데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을 못 살고 죽지요. 불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몸속에서, 이 몸속에서 한평생 살고 살았던 그 영체가 있죠. 영혼체. 그 놈이 자기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그 놈이. 그러니까 그 불신과 내 영혼체가 한치도 다름이 없이 정말 광명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또 몇백 년, 몇천 년, 몇 겁 후에 꼭 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왕에 불과를 칭했던 그 붓다가 꼭 남선부지에 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신은 거기다 놔두고 한 화신이 옵니다. 엄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앞에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를 증하게 되면 모든 탐욕도 없고 삼독도 없고 번뇌도 다 끊어져 버렸고 업장도 다 녹아져 버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업연도 다 녹아져 버렸고 그래서 업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불과를 이룬 붓다는 원을 세워서 원력으로 해서 몸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처음 불과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불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000년 전에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불과 이룬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생경이라든지 그 우리 부처님의 전생을 담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 인연담이 있는데 본생경이라든지 불소행차이라든지 여러 경전에 잘못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겁전에 무량겁전에 실로 무량겁전에 최초로 불을 이루셨거든요. 그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그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끔 사람 몸을 받아오셔가지고 보살행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막바로 이렇게 오십니다. 막바로 오시지 그 사이에 코끼리가 되고 또 무슨 대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막바로 오시는 거예요. 막바로. 그래서 보살이나 또 불과를 정해서 또 당신한테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볼 때 많은 본생경 부처님의 과거 인연담을 담은 경전을 보거든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초로 불과를 이룰 때까지 그랬다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방금 스님이 말씀드린 그 부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정법은 없습니다. 정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정법은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은 계신다는 확신, 그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불가를 증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 그럽니다. 우리 부처님은 처음에 불가를 이루실 때 천만생을 억겁을 모든 부다들이 그러지만 모든 바라미를 보살도를 완성해가지고 법보화 삼신을 구족한 어른들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최초로 불가를 이루신 이후로 무수히 응화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서바세상에 보살도를 하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 가시밭길에 오셔가지고 그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법의 씨를 뿌리고 항아사 수같이 많은 중생을 악도에서 구원하고 수를 헤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을 내셨습니다. 삼천대 전세계 모든 부따님들을 내셨고요. 그런 위대한 우리 교주 불세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과연 어떤 몸을 지니셨는지 어떤 어른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몸을 지니셨는지 이걸 불신관이라고 합니다. 불신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불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 이걸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응화신의 근원적인 존재 삼천대천세계 충만해 있는 그 법신 광명 빛이 빛이죠. 빛이 엑기스입니다. 그 광명이 형태를 취해서 나타난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불신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하나가 된 채 만덕이 원만해서 얻어진 몸이 불신입니다. 그 불신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의 몸 백천만 화신을 내어서 온갖 신통을 또 자비를 지혜를 베풀어서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시방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불신은요. 항상 광명을 내고 설법하고 그런 빛의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대적정 삼매 속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보구 몸이라고 돕니다. 지보구 몸 혹은 보신불 그럽니다. 그 저편에 동시에 삼천대천세계 온 법계를 빛으로 방광 법계 충만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지적인 몸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다들은 화신과 보신과 법신을 다 지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이 마음 다 해서 부처님께 귀열 같이 있는 어른이십니다. 부다들은 완전한 빛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겁을 두고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대적정 삼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극락 속에서 극락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인간의 몸을 받아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옵니다.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하려고요. 인간의 몸을 받아오면은 이 4대 색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몸뚱이는 늘 고통입니다.
항상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이는요. 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무섭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 우리 사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를 이루어서 법을 전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철저하게 귀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귀의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믿음이 투철해야 됩니다. 우리 불세존이라고 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드리거든요. 불세존의 신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신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큰 공덕을 짓는 게 될 겁니다. 그리하고서 스님이 가르쳐준 칭명연불을 하십시오.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석가모니 불을 일심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악도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어서 그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죽으면은 상당수 절대수가 거의가 다 지옥아기 축생 중음계로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큰일이니까 우리 현지사 칭명연불에 크게 그 가르침을 옳다고 믿으시고 들어오셔서 열심히 스님 지도를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높은 하늘에 가서 나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와서 또 더 좋게 살고 또 정법을 만나고 큰 스님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보살각을 얻고 언젠가는 부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그 뜻은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거든요.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다고요. 그것은 부처는 아니지만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부처로 보면 아니죠. 안 되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소망, 소원 이룰 수 있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고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요. 죄 짓지 말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항상 시간이 있으면은 마음을 닦는 경전 읽고 연불하는 공부에 열중하시고요. 마음 닦는 것이 불교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경전 대승 경전을 읽고 연불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금강경 많이 읽으시고 또 스님이 이번에 연수책자에 소개했는데 우리 부처님 다란히 많이 읽으시고 비로자나 청기지는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석가모니 불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불을 구창은 그런 스님 그런 사상가는 안 나왔습니다. 석가모니 불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최초불이시거든요. 무수히도 많이 오셨거든요. 무수히도 많이 오셔서 이 남선부주 사람들을 너무너무도 많이 건졌습니다. 많은 수의 부따를 내시고 보살을 내셨거든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고 부따 중에서도 부따옵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을 많이 하되 그 망상 피우는 놈은 금강반야 바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장을 막아줍니다. 마장을. 마장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마장을 막아줍니다. 우리 현지사는 현지궁 현지사는 정법도량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 부처님에 대한 신행을 역설하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점을 여러분 스님이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처님의 몸, 어떤 몸을 지니셨는가 하는 것은 끝까지 파헤쳐버렸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요. 역사에는 없습니다. 아까 용수보살이 조금 윤곽은 봤지만 또 그 후로 경전에 의해서 유식계 조사들이 삼신설을 확립했지만 그 삼신설하고 우리 삼신설하고는 훨씬 우리 삼신관, 삼신설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위대하신 어른이랍니다. 너무너무도 위대한 어른. 처음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랬다고요. 부처님께서. 태어날 적마다 그렇게 바라밀 수행을 했다고요. 그 세상에서는 첫째 갈 정도로 항상 그렇게 공덕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불과를 이루셨다고요. 불과를 이루신 지는 무량겁전이다고요. 그 후에도 많이 많이 오셨다고요. 바람 몸을 받았어요.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스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사시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스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하니까 지도대로 따라주시고 하면은 스님이 낙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쓰겠다. 낙점을 딱 하게 되면 모든 불보살님들이 낙점한 것이 됩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한 생각, 한 티끌이 같습니다. 빛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천대 전세계 모든 부처님하고 생각, 한 생각, 한 티끌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가 낙점하게 되면 모든 부처님이 낙점한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죠. 낙점받은 사람은 살죠. 다음 세상에 어떻게든 그 사람은 건져주니까요. 지옥악기 축생, 중음세계는 그건 갈 수 없고 하늘도 아니고 윤회를 벗어난 대로 이렇게 이끌어주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처음 만연 스님을 함께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꼭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만연 스님이 이야기한 부처님의 이야기는 정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 무아 속 절대계의 그것을 경전에서는 상적광토 연화장세계 이렇게 말하죠. 계십니다. 여여히 계십니다. 유물을 초월해서 빛으로, 빛의 존재로 계십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30이상 80종호를 넘어서거든요. 너무너무도 아름답거든요. 억종광의 광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신통이 있거든요. 일체 자제하거든요. 실로 일체 자제하시거든요. 부처님의 능력은요. 그리고 지혜고 자비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삼천대 전세계를 다 사고도 남을 만한 복덩어리를 쥐고 있거든요. 모든 부다들은 그 관문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을 보려면은 그 부처님을 보려면 무량광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삼매로 삼매로 들어가는데 삼매도 백천삼매가 있는데 정말 최종 구국의 삼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무량광을 보는데 무량광 본 후에 불신이 나오거든요. 부다님들이 나투어요. 이제 그때 그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관문을 통과해야 말을 듣거든요. 법문을. 그런데 그 법문이 대장경의 법문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도
정말 법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율을 주거든요. 첫 번째 여자 계율을 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그 열장을 보면은 첫 번째 비구들 계는 무서운 계율은 여자입니다. 살인보담도 음계를 앞에다 놓습니다. 그건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말씀. 그래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됩니다. 계율을 지켜요. 여러분들도 삼기오계는 지켜야 됩니다. 삼기오계는 지켜야 돼요. 그래야 높은 하늘이나 윤회를 벗어납니다. 삼기오계는 꼭 지킬 것. 그 다음에 효는 해야 될 것. 첫 번째 강조가 효입니다. 부처님들은요. 부모님들, 악도에 있는 부모님들, 나 몰라라 하지 말라고요. 그건 정말로 불효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한 번이라도 진짜 천도제를 해서 명부에 못 들어간 분을 넣어주고,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명부 못 넣어줍니다. 누가 지금 그 어떤 스님도 빙의된 것은 띄어는 줍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은 될 거예요. 그러나 몇 달 있으면 다시 붙어요. 띄어서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계율 지키시고 효화 다 하고 대승경전 있고 염불하고 이 속에 다란이도 하고 그러되 정법을 가까이 여시고 큰 스님을 가까이 여시고 여기가 열쇠 있습니다. 큰 스님한테요. 꼭 큰 스님을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이 주목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